수시로 채용을 하는 기업에도 쓸지 말지. 쓸 거면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자기소개서도 준비하시고요. 실제로 온라인 테스트 등이 있거나 AI 역량 검사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테스트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아, 물론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새해까지 잘 전후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공채가 됐건 수시 채용이 됐건 올한해 취업 준비하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새롭게 취업 준비하실 분들에게도 2022년 좋은 합격 기운이 팍팍 전해질 겁니다.